굿모닝 인브레이스.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Pray for your church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시편 19편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더하고 감할 필요 없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말씀,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한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고 죄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말씀을 깨닫지도 알 수도 없는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영적으로 소령된 자들이 눈을 뜨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어서 한결같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그것이 맞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면 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세상 주류 문화와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콤합니다. 우리 인브레이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때 함께 모여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소생시켜주는 금 은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과제하듯 앉아있는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또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듣고 흘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죄와 깨닫지 못한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지켜 보호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누어 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중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왜 그런가요?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흘려버린 것이 있나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순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귀히 여기며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Embrace Jesus, embrace people.